초대한 손님들이 다 모이고 안주인 조각형의 손놀림도 바빠지는데 한상 가득 먹직한 음식 준비 완료. 누가 더 결혼 잘하신 것 같으세요?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이 잘한 거예요. 정말로. 가세요. 아니 진짜로. 정작. 아니 진짜. 물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홍서봉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들 다 모여서 홍서봉 씨랑 술을 먹어보면 알아요. 술 먹고 바로 자요. 안 됐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났어. 저 이만하면 장가 잘 갔죠. 사실 서범이 형 만나기 전에 네. 우리 선배님 중에 김용건 형님 이제 좋은 날에 가셨지만 형건 형님이 조각경 씨랑 저랑 연결시켜주려고 했었어요. 진짜? 나한테 야 갑기가 있는데 너무 사귀고 너무 좋으니까 너 박정희를 꼭 만나.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껌이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형수랑 같이 유진 언니 막 그랬었어. 유진 언니가 됐었대. 형이 너무 갖기가 좋으니까 꼭 갖기를 만나. 얘 얘기 들었어? 안 맺어지길 잘했다. 그래도 꽁님이 무다로 오빠랑 같이 그럼 그래갖고 조각형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내가 컴퓨터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떤 여자도 싫다고 내가 근데 너만 형이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시나 그랬지. 나는 20살 때 애를 만났잖아. 20살 내 제자야. 내가 법과 법으로 강전 그래서 내가 강전 과제를 내보냈는데 완전히 애기였지. 20살이니까 그 여자로 볼 수가 없는 나이지. 오빠 그런다? 나도 너를 여자로 안 봤는데 허롱이 형이자들 심하더라고. 심하더라고 생각하셨어요? 나보다 더 늙었잖아. 아니 그것도 서범이 형이 내 사랑 투유라는 노래를 나를 줬어요. 네. 내가 이제 그거를 취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둘이 결혼을 해갖고 나왔어. 결국 결혼했잖아. 맨날 놀려줬어 성우가가 집에. 그러는 정도 없구나. 사장님이 시킨 거야. 날짜에 넘나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믿을만하고 사장님이 저걸 되게 또 믿었고 좋아했으니까 맨날 반찬을 찍히지 맨날 돌려주라고 시켰어. 근데 진짜 그러다가 정도 주의 당연하지. 그리고 되게 순수했어 그때. 이제 아이들 낳고 아이가 이제 임신이잖아. 반드시 아이를 낳아. 그래. 근데 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내가 결혼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아이가 둘이 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맞아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갖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덜한 거야. 초창기에는 내가 2년 동안 활동을 쉬는 게 목적이 애를 갖고 있었어. 근데 2년 동안에 막 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쉬면서 뭔가 애를 갖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갖고 딱 2년을 쉬었는데 그게 딱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포기하게 되는 늦게 또 들어서 그럼. 지금 우리 주변에 50 넘어서 나는 아줌마도 있어. 근데 엄마 문제는 아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길을 봐. 오빠 키가 많이 약한 거 같아. 저 은근히 가네. 이게 내가 연예계의 도라노밥이잖아. 여기 가지면 우리가 상상이